네, 오늘은 임플란트 소재 기업이죠. 나이백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지금 임플란트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나이백 어떤 회사인지부터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나이백의 주력 제품은 임플란트 시술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골 이식제입니다. 골 이식제는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서 이빨을 뽑은 자리에 그 뼈를 이제 채워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소재인데요. 나이백은 이렇게 임플란트 소재와 관련해서 모두 8개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골 이식제 제품이 전체 나이백 매출 70%를 차지할 만큼 이렇게 주요 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 잠깐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 중국의 임플란트 시장 성장세가 좀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의 치과용 골 이식제 시장 규모는 6,620만 달러, 우리 돈 850억 원에서 연평균 29% 정도 성장을 해서 2027년에는 3억 8,950만 달러, 우리 돈 약 5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네, 뭐 7년 만에 6배 정도 성장인가요? 네네, 네,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이백은 여기서 4년 안에, 그러니까 2027년까지 5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이 골 이식제 시장에서 점유율 35% 이상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는데요. 나이백이 이렇게 목표 점유율을 달성을 한다면 연 매출액 규모는 한 1,750억 원 정도 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시장인 만큼 나이백이 이게 중국 시장에 좀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중국 시장 점유율 35%면 상당히 많은 포션인데, 자, 일단 중국 시장이 이렇게 성장 잠재력은 크지만 진입 장벽도 좀 높다고 들었습니다. 인허가 조건이 이게 좀 까다롭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은 이제 거대 임플란트 시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까다로운 임플란트 장벽을 넘기는 쉽지 않은 시장으로 알려집니다. 임상시험도 대규모로 해야 되고 그 임상시험도 중국에서만 해야 됩니다. 아, 중국에서만요? 네네. 네. 그래서 한국에서 임상시험을 했더라도 중국에 가서 또 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진입 장벽이 조금 높은 거고요. 또 인허가 결과를 받는 데까지만 해도 3, 4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빠르면 6개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중국은 이제 거기 몇 배 걸리는 거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 곳이다, 이런 인식이 좀 상당합니다. 나이백은 그런데 이런 조건에서도 일찌감치 중국에 진출을 해서 지난 2020년에 이 골 이식제 제품으로 중국의 약품 감독 관리국, 우리나라로 치면 식약처에서 이제 골 이식제 제품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제 골 이식제로 중국에서 허가를 받은 건 나이백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승인을 받은 곳은 스위스 기업인데요. 가이스트리히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첫 번째로 이제 중국 시장에 골 이식제로 진출을 하면서 현재 점유율 60%,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이백의 또 다른 제품들도 이제 현재 중국 시장을 계속 노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치주 조직 재생 소재는 이제 중국에서 대규모 임상 시험을 마쳤고 현재 이제 5월에 판매 허가를 신청해서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콜라겐 복합 소재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 또 대규모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력 제품들을 차례로 임상 시험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서 중국 내에서 탄탄하게 이제 자체 임플란트 소재 라인업을 구축해 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뭐 골 이식제에 이어서 다른 품목들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중국 시장이 지금도 규모가 크지만 앞으로 나이백이 밝힌 포부대로 35% 이상을 차지하려면 이 생산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이제 중국 시장 분위기 먼저 잠시 말씀드리고 가면요. 중국 임플란트 시장은 아직까지 수입품 의존도가 매우 높은 걸로 알려집니다. 그중에서 네, 한국 브랜드는 이제 우수한 품질, 적정한 가격 이런 요소들 때문에 신뢰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특히 중국은 고령화 사회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서 임플란트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꼽힙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2005
2050년에 중국 노년 인구가 3억 8,200만 명에 달할 전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노년층 인구 24%를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그에 비해 아직까지 중국 임플란트의 보급률은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제 1만 명당 임플란트 보급률이 600개, 1만 명당 600개로 알려져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중국은 네. 1만 명당 30개만 보급이 되고 30개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이 보급률이 올라가면 뭐 시장 규모는 확실히 더 커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또 점유율도 35%나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그 많은 수요는 어떻게 충당을 할 거냐, 공급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은 나이백도 이렇게 늘어날 수요에 대비해서 생산 규모를 좀 공격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충북 진천에 1만 3,300제곱미터 규모의 제2공장 설립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공장에서는 캐파가 500억 원 규모만 생산할 정도의 캐파였다면 여기서 6배 늘린 3천억 원 규모의 생산 공장을 이번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생산 규모가 중국이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에 만들었군요. 네,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보내는 네. 개념입니다. 그래서 생산 규모가 6배나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수요가 늘어나도 이제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란 GMP 인증 절차를 밟고 있고 이 절차에 대한 결과는 이제 올 연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나이백이 이렇게 중국 시장에 공격적으로 임하는 건 좋은데 저는 왠지 갑자기 드는 생각이 화장품 업체들의 대자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이쪽에 좀 주력을 했다가 매출이 쪼그러들면서 네. 지금 화장품 업체들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살짝 또 다른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패권 전쟁이 좀 격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중국이 꽁꽁 닫아뒀던 그 의약품 내수 시장을 좀 외국 기업들한테 열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최근에 이제 중국에 진출해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 대표들을 좀 불러서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도 이렇게 따로 만들었다고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 회사들한테는 좀 더 유리한 국면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세계 규모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네. 이어서 2위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14%.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가 10% 정도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웃도는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에 비해서 바이오 의약품 성과는 조금 미미한 편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42개의 항체 신약이 나왔었는데 이 중 중국에서 시판된 약은 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도 바이오 산업을 좀 키우려면 글로벌 기업들과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기업이 전에처럼 진출을 했다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끝날 것이다. 이런 이제 우려는 최근에는 조금 덜어도 되겠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예전처럼 중국이 몽리를 부리거나 하지는 않는 분위기 것 같은데 또 언제 바뀔지가 모르니까요. 자, 이 나이백의 이제 중국 시장 진출과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봤는데 자, 다른 나라 진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나이백 다른 나라도 이제 좀 진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 기존에 이제 미국이랑 유럽 또 이제 진출을 했었는데 여기서 좀 판매 채널을 이제 하반기부터 또 확대하겠다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원래 다른 유통사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 법인을 직접 세워가지고 직접 판매, 직판을 위해서 이제 캘리포니아주에 진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글로벌 1, 2위 임플란트 회사인 스트라우만 그리고 노벨 바이오케어 여기를 통해서 판매를 해왔지만 이제 직판을 통해서 주력 제품들에 대해서는 자사의
브랜드를 이렇게 직접 앞세워서 팔겠다 이런 전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유럽에서는 이제 하반기부터 매출 확대가 좀 기대가 됩니다. 원래 이제 유럽 의료기기 지침이라고 MDD 인증 연장이 이제 예정이 됐기 때문인데 원래 유럽 연합은 기존에는 이제 MDD보다 강화된 MDR 그 인증을 시행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MDR 인증을 받으려면 또 이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그 대규모로 이제 그 유럽 내에서 팔지 못하게 그렇게 법이 이제 돼 있다 보니까 소규모로만 네. 이렇게 팔다 보니까 나이백도 유럽에서 이제 제품 판매가 좀 제한이 되다 보니 매출이 좀 이렇게 줄어든 여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럽 연합 측에서 다행히도 이 인증의 유예 기간을 좀 연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네. 대규모로 계속 팔아도 당분간 계속 팔게 해 주겠다. 이렇게 또 이제 입장을 바꿔서 다행히 하반기부터는 다시 이제 대규모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 회복 또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이백의 중국 시장 이어서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 계획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